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도리를 십자가의 도리를 아주 쉽게 누구나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 아주 쉽게 완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전하는 건좀 나중이고 먼저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영접.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게 뭐예요?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자녀다 이 소리예요. 아들 딸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특권이라는 단어가 엑수시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게 권한, 권리, 그다음 권세, 능력 이런 뜻인데 여기서 정확하게는 특별한 권리를 얘기해요. 우리는 뭐만 하면? 영접만 하면. 우리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주셔요. 그래서 이 특별한 권리를 이제 풀어보면 이게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특별한 권리는 종합 선물 세트다. 여기에 다 담겨서 한 방에 오는 거예요. 몇 방에 와요? 한 방에 왜 종합 선물 어릴 때그 선물 세트 받으면 그냥 막 층층이 그냥 막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근데 이게 아이에게 줄때한 방에 주잖아요. 근데 아이는 펼치면서 1층, 2층, 3층 펼치면서 이게 시차 이 받아들이는데 시간 차를 두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 하나님은 한 번에 주는데 우리 인간은 이 시간 한계가 있어서 시간 차이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엑수시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주셔요. 언제? 영접할 때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한 자로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라 그래요, 신앙을. 근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받아주셨는데 예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냥 우리의 인격과 뭐 우리의 성품과 이게 뭐 결격 사유가 있고 윤리적 도덕적 하자가 있어도 그거 안 상관하지 않고 예수 피가 발라져서 영접할 때 발라진 그 예수 피를 보고 우리를 그냥 한 방에 다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역사 속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져서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외면하시나 나하고는 상관없나 마치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조금씩 삶을 통해 알아가고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조금 더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벗겨지고 그래서 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안에서 배워가고 익혀가고 여러분 이거 한 방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방인데 인간은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 과정 속에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특권, 이 축복을 이렇게 풀어보면 제일 먼저 주시는 우리가 영접할 때 제일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죄
사함, 죄 용서해요. 아멘. 테탈레스 타이. 다 지불되었다. 뭐가? 죄 값이. 예, 그게 죄 용서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죄 용서받아서 그 다음에 주님의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정,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죄가 정가돼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돼요? 죄? 인이 됐죠. 뭘 어떤 사람이 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죄가 전가돼서 이걸 원? 죄. 그래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 정가가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인이야. 왜? 우리 할아버지가 죄인이래. 그 죄악에서 났대요. 그 죄인이야. 인생이 그래요. 아담의 허리에서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죄가 전가돼서 죄인이 된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죄가 용서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 예수의 뭐가?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이 영적 교리를 이걸 우리가 그냥 막 몸서리치게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죄가 전가가 돼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 이걸 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칭함 받는다 이 소리예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의로운 존재가 돼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의로워요? 왜 그래요? 맨날 죄지면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마음 하나,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 그거 하나 사랑 못하고 그냥 죽여 살려 막 맨날 말하고 그냥 아유 저건 눈에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아이들이 이제 보기만 해도 눈이 아프고 막 이런 이 연약한 심정인 우리인데 우리가 무슨 의인이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서서히 자라나면서 의인이 되죠. 그래서 의의 전가가 일어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칭의예요. 그래서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의를 전가해 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럴 때 뭐가 되냐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 죽은 영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림 도표 그려가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용어로 중생 뭐가 다시 거듭나는 거죠?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몸은 언제 거듭나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옴 나이다. 언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몸의 부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멘? 그러니까 영은 언제 부활됐지? 영 접 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멘. 그때 부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뭐가 부활되는 거냐면 영이 부활되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 죄가 용서되고 의가 전가되면서 죽은 영을 살려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의 영이 예,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예, 중생, 신생, 여러 가지 거듭남, born again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이게 한 방인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풀어보면 미시 세계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예, 우리의 이 논리적 회로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뭘 받아요? 하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쌓아놓은 그 놀라운 그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상속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상속자가 됐는지 잘 쓰여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 그 영광과 고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속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업이 뭐가 있냐면 수없이 많아요. 이거는 뭐 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누려왔을 터인데 가장 큰 것이 천국의 영생 복락. 아멘.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 영생을 누리고 이 복락을 누리잖아요. 예, 힘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예요. 예, 기도가 큰 축복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어요. 기도 응답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아멘. 무조건 응답하셔요. 무조건 어떻게 응답하셔요? Yes, No, Wait, 기다려라. 예, 다양한 게 있죠.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셔요. 자, 그런데 주님께 응답하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리세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기도 응답도 축복인데 기도가 축복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안 분이 누구예요? 오늘 등장하는 바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요. 로마의 감옥을 가봤어요. 있을 곳이 못 돼요, 사람이. 축축하고 캄캄하고 암울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사람 들어가면 금방 바보 되겠더라고. 넓지도 않아요. 좁아요. 좁더라니까. 근데 거기 그 옥중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감옥에서 나갈지 아니면 계속 있을지 살지 죽을지 암울한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근데 거기서 뭘 쓴 거예요? 성경을 쓴 거예요. 옥중서신 네 권을 써요. 그 중에 한 권이 오늘 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예. 빌레몬서. 또 한 권이 생각이 안 나지? 네 권을 써요. 한 권 어디 갔지?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예, 골로새서. 아유, 이 골로새서가 생각. 이 네 권을 쓰는데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별명이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걸 맨 마지막에 써요. 네 권의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써요. 근데 이게 AD 63년경에 쓰는데 이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황은 어때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들어가서 촉촉하고 캄캄한 곳에서 죽을지 살지 아무것도 모르는 암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뭐 하래요? 성경은 성경은 받아들여서 성경을 봤어.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뭐 하래 거기에? 예? 빌립보서 1장 18절, 4장 4절. 거기 한번 보실까요? 뭐 하래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여기 이게 이제 4장짜리예요. 빌립보서가 4장짜리인데 16번이 계속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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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각 장마다 4번씩 기본적으로 평균.
4장짜리니까 계속 뭐 하려는 거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좋은 감옥이 아니에요. 아주 암울한 감옥이에요. 캄캄한 감옥이에요. 결국 죽어요. 결국 교수형에 처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고 답답한 현실이고 괴로운 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현실인데 마음이 거기 들어가면 그냥 캄캄하니까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여기서 뭔가 좋은 글이 뭐 소망의 글이 뭔가 희망의 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상황은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마치 광야 같고 사막 같은데 던져진 것 같고 풍랑이는 갈릴리의 바다에 던져진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아니 오히려 지금 죽이려고 덤벼들고 감옥에 쳐넣고 지금 수많은 억울한 누명을 덮어씌워서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러한 괴로운 현실 속에서 바울은 펜을 들어 성경을 쓰는데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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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계속 쓰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상황, 환경 안 따지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 은혜예요. 영적 수단이에요. 뭐 이게 말씀은 이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이라도 있어야 읽잖아요. 아, 물론 암송하는 분들은 좋지만 근데 성경이라도 있어야 읽잖아요. 근데 찬양은 예, 외우는 거 있으면 좋지만 기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그냥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나 그러니까 좋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힘들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괴로울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기쁠 때도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그걸 알립니다. 옥중에 있다는 거를 괴로운 상황에 있고 힘든 처지에 있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를 평안과 안식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안다. 뭐를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상황인데 기도하니까 그게 어떻게 변한다고요? 평안과 소망과 위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암울한 상황인데 기도하니까 뭐로 바뀌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의 성숙이 뭐냐? 믿음의 자라나는 게 뭐냐? 성장이 뭐냐? 이런 영의 비밀을 알아가는 게 성장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죠. 애들도 기도하죠. 이제 막 믿은 사람도 기도하죠. 오랜도록 깊은 연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기도하죠. 뭐가 차이예요? 영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은 어디 와요? 교회 와요. 괴롭고 캄캄함은 어딜 찾아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요. 마음이 울적하고 꿀꿀해. 그럼 누굴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거죠. 예, 내가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돼. 분노하고 예? 걷잡을 수 없는 우울이 오고 사람 다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찾아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뭐 하면? 기도하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 내 감정까지도 이 그리스도 예수 기도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풍랑이는 파도와 같은 내 감정의 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잔잔해진다는 것을 믿음의 백성들은 아는 거죠.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랬더니 염려, 근심, 걱정 그게 뭐로 변한다고요? 감사와 찬양과 감격과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지혜에 생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 감사하세요. 뭐 할 수 있는 걸? 기도할 수 있는 걸. 기도할 수 있잖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주님 부를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이 특권을 놓치지 말고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받는 분들 또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찾게 하여 주시어서 감옥에 있던 바울 예수 그리스도 찾고 평안을 누리듯이 그분들 심령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